안녕하세요. 부의 우꿀론입니다. 자, 오늘은 늙은 호박 쉽게 자르고 쉽게 손질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는 이 자야 되는 칼로요. 일단은 꼭지를 빼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꼭지를 쉽게 자, 이렇게 해서 꼭지를 제거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우유를 이렇게 자릅니다. 골 있는 대로, 골이 있으면 잘 파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손질을 합니다. 이 골이 그 상당히 깊은 건 깊고, 그래서 자, 이렇게, 일단은, 다그칼 넣습니다. 이렇게 돌려서, 이제, 예, 돌려서 반을 자릅니다. 자, 반 잘라서, 자, 이렇게, 다 잘랐습니다. 이게 자른 그 호박을, 이제 속을 또, 그, 제거를 하는데요.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속 빼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. 이 가의 부분만 이렇게 살살 해서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가의 부분만 한 바퀴 돌리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. 속을 아주 깔끔하게 한번 더 돌려서 자 이렇게 껍데기를 빗겠습니다. 속을 파냈습니다. 자 이것도 가의 부분을 먼저 한 바퀴 수저로 돌리고 많은 분들이 그 자르고 이거 이렇게 그속 빼고가 힘들어하다고 하시는데요. 저는 전문이라 잘하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속을 깔끔 벗겼는데요. 색도 좋고 친환경 호박이고요. 맛이 좋고 건강에 좋은 호박입니다. 자, 이렇게 비켰는데요. 그 이제 이번에는 이제 껍질을 벗길 수 있도록 잘 벗길 수 있도록 한번 잘라 볼게요. 이렇게 한쪽은 칼에 넣어놨으니까요. 반쪽만. 자,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. 이번에도 잘 쉽게 한 번에 다 자르려면 이게 상당히 힘든 게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반을 나눠서 자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쉽게 잘랐습니다. 자, 이렇게. 이게 꼭,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? 상당히 이렇게 해놓은 모양도 하지 않고. 이렇게 잘랐습니다.
저 같은 경우는 껍질은 이게 감자칼을 쓰는데요. 네, 감자칼로 이렇게 별 힘 안 들여도 이렇게 잘 까집니다. 자, 껍질을 이렇게 깔끔하게 벗겠습니다. 다시 한번.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게 노란색이 나올 수 있도록, 호박 색깔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또 요즘에는 그 통호박보다는 이렇게 손질호박을 많이 구매하는 편입니다. 요즘에 그 저희가 그 유튜브에도 상품이 지금 올라 있어요. 올라가 있어요. 거기서 구매하셔도 막바로 오늘 배송, 오늘 배송하기 때문에 그 발송을 11시까지 구매해 주시면 저희는 배송합니다. 자, 이렇게 가서 마무리했습니다.